이런 식으로 클럽의 간격, 폭이죠. 폭과 로우의 폭을 조정하고 그리고 개수를 조정하여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런 같은 양식 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녀석을 보면 A부터 G까지의 클럽이 있고 그리고 1번부터 12번까지, 14번까지의 어떠한 로우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모양이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클릭했을 때 하나의 쉘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B부터 E가 F까지가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합치기, 쉘 합치기 기능 때문입니다.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속에 나타나지 않네요. 그러면은 Edit. 갑자기 선생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지. 자, 보면은 셀 합치기 기능이 여기 있죠. More 버튼에서 Merge Cells 있죠. Merge Cells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 개의 셀들이 하나의 셀들로 합쳐집니다. 이것을 Merge Cells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을 합친단 말이죠. 글자 크기를 키우려면은 죄송합니다. 글자 크기는 여기 있죠. 폰트 사이즈.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고 그리고 글자의 위치도 셀의 가운데 그죠? 그리고 높이에서도 가운데 이런 식으로 조정하게 되고 바탕 화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글자 색깔도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하나의 편집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빠른 시간 동안 폰트도 바꿔줄 수가 있죠. 폰트도 트라이뷰샷에서 폰트 모양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폰트 모양도 있고 글자 크기 그리고 볼드체 그리고 이틀리체 그죠? 그리고 지소선 그리고 바탕 색깔 글자 색깔 바탕 색깔 그죠? 그리고 그리드 보드 보드 모양도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취소하고 다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줄 수도 있고 취소한 다음에 위에만 줄 수도 있고 혹은 아래만 옆에만 줄 수도 있고 아래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보드 컬러도 이렇게 빨간색을 주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뀔 수가 있고 빨간색. 어디가? 잘 안 먹히네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자, 보드 컬러 빨간색을 주구나. 빨간색을 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보드를 넣을 거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식의 빨간색 그리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쁘게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마찬가지 가운데 정렬할 수도 있고 왼쪽 정렬 혹은 오른쪽 정렬 그리고 위에 붙일 수도 있고 아래 붙일 수도 있고 그죠? 텍스트 멀징 기능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이 기능 얘기 안 들어갑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이렇게 좀 줄 수도 있습니다. 45도 각도로 밑으로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예 세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죠. 위로 보기에 바꿔줄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은 하이퍼링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것의 하이퍼링크를 선택하면 멀지 셀즈에 관련해서 내가 링크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외부에 있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시트 내에서도 서로 간에 링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링크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합치고 셀 합치고 가운데 두고 위로 두고 글자의 속성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글자 크기도 조정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글자의 방향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죠? 바탕색도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포맷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포맷들이 여러 가지 포맷이 나타나 있죠? 그죠? 이것도 포맷이 있고 서머리 이렇게 문서의 하나의 양식이 있죠. 그래서 그래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의 모든 형태의 어떤 문서들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